영익 물권은 영익물권은 써서 이익을 얻는가,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익물권은 이제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역권은 남의 땅을 뭐 지나다닌다든지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은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거죠. 남의 땅.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땅의 위에, 이 땅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을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땅에다 뭘할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집도 지을 수 있죠.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무엇도 할수 있죠? 나무도 심을 수 있죠. 뭐 아니면 또뭘쓸수 있죠? 뭐 주차장을 쓴다든지, 어찌됐든 이 지상권은 땅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권은 뭐죠? 자, 지상권은 자기가 그거를 독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지역권은 남의 쓰고 있는 땅을 좀 지나다니게 해달라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남의 땅을 좀 지나다니게 해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남의 땅도 될수 있지만 뭡니까? 이거는 주로 건물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그 남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지상권은 뭐다?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남의 땅을 빌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땅을 빌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5년만 빌린다든지 2년만 빌린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건물 짓고 싶을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건물은 수명이 최소 몇십 년인데 땅을 2년, 5년 빌려가지고 그 목적을 다쓴그 건물을 반납하고 와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뭡니까? 지상권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뭡니까? 최소한 몇년 이상의 오랫동안 쓸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의 땅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내 땅을 만약에 제가 이그 미아동에 땅이 굉장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줍니다. 당신들이 내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습니다. 빌라를 짓건 아파트를 짓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나가세요. 제 땅이니까 나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고 나가시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뭐 빌딩을 저한테 사달라고 한다든지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 나 사기 싫으니까 네가 철거해. 그러면 여러분들 철거하겠습니까? 철거하는데도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철거 앞에 그냥 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막 웃으면서, 아, 너희들이 버리고 간 물건, 그 건물 내가 쓰겠어. 라고 이제 혼자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땅 짓고 돈 버는 방법이죠, 이게? 그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어느 정도 아주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최소 몇 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최장 몇 년은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건물에다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하자. 그럼 여러분도 안할 겁니다. 최소 30년 이상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도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지상권은 땅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다? 여기다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물 지을 때는 뭐다? 최단 기간이 정해지겠죠. 얼마 이상 보장해줘야 내가 집을 짓겠다. 또 여기다가 뭐다? 나무를 심겠다. 내가 조경수를 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묘목을 갖다 심습니다. 이 묘목이 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무성하게 될 때까지 이 묘목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조경수 키워서 이 조경수를 파는 사업을 하고 싶다. 조경 사업을 하고 싶다. 조경수 재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남을 땅을 빌려야 될 겁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할때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경수를 하려고 하니까 땅 2년만 빌려줘 하면 여러분들 이 묘목 심어가지고 2년 만에 이렇게 클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전체적인 이 지상권의 특징을 이해하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지상권을 쉽게 쉽게 공부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상권은 뭐냐면 남의 땅을 쓰는데 남의 땅에 빌릴 때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건물이라든가 나무를 지으려고 하면 아 최소 몇년 이상은 보장해야 되겠구나. 최장이 아니라 최소 몇 년, 따라서 최단 몇년 이상을 보장해줘야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률 관계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남아있는 물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건물이라든가 나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시죠. 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죠.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쓰는 만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권이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고 해서 지표, 땅 표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도 어느 정도 미친다. 예컨대 나무 뿌리가 지하로 깊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상만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땅 밑으로 들어간 나무까지 나무 뿌리를 전부 삭제해 잘라버렸다.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나무 심을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건물도 지을 때 땅 위에다만 짓고 땅 밑으로 기초공사를 못하게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게 때문에 하면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공작물, 건물, 수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수목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작물은 왜, 제외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경작물은 수명이 길어야 1,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배요. 배가 뭐 몇십 년 자라는 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추가 몇 년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민법상은 기본적으로 항상 유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유료인 것은 아니다. 즉 항상 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출발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상법은 뭡니까? 항상 돈을 수반한다. 돈을 좋아한다. 상법은. 왜 상법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무료다. 반드시 지료가 유상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의 지상권도 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남의 어떤 시골에 있는 산, 폐허가 돼가고 있는 산, 잡목이 자라고 있는 산,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내가 산삼을 재배하고 싶다. 그러니 나한테 좀 해주라 그럴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막 참나무면 쓸데없는 나무가 막 자라고 있는데 그걸 전부 베내고 예쁘게 산을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산삼을 재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30년이고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 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는 산이 뭡니까? 잘 가꾸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부가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죠. 따라서 그럴 때 꼭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개발해주면 고마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돈을 지료는 항상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자, 지상권은 그 물건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지배하는 거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변경. 자, 여러분 이 남의 땅을 빌려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내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분할해서 못 삽니다. 우리 임대차라든가 전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와서 이 사람이 이 갑의 권리물을 승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유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지상권의 운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30년을 빌려서 쓰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A가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10년 만에 무슨 사업을 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갑은 뭐냐면 A는 갑의 동의가 없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거를 어떻게 B한테 이것을 다시 양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이 지상권은 뭡니까?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다든가 그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것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인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임차권은 아직 안 배웠던 부분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택임대차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권에 가서, 채권 강론에 가서 임차권 이런 거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택을 임차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상권은 뭡니까? 땅이죠, 땅. 땅에 대해서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토지고,
이 임차권은 동산이라든가 부동산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채권이고 이것은 물권이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채권 계약이고 물권 계약이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등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도성은 자유로 양도, 임대, 담보가 가능한데 자, 여러분들 남의 집 빌려서 쓰면서 주인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이 손해를 다 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라든가 전대는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속기간은 자 최단 기간이라고 했겠죠. 거기에다 건물을 진다든지 집을 짓거나 또는 뭐죠? 나무를 심기 때문에 최단 얼마 이상, 최장 얼마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30년, 15년, 5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임차권은 오히려 최장 몇 년을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는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약에 주기로 한 경우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차권은 차임은 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남의 임대차 계약에서 남의 집을 쓸 때는 반드시 돈을 준다. 그리고 2개 이상, 2번 이상 지체되면 해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참고로 넣은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같이 자꾸 들어보심으로써 나중에 그 파티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한 번씩 자꾸 들어보면서 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지상권의 취득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법률행위겠죠. 법률행위는 뭡니까? 당사자 간에 우리 나 땅을 빌려줘. 그래, 빌려줄게. 라는 한 합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A가 빌렸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B가 상속을 했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유언 같은 경우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양도 이거는 뭡니까? 아까 제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자기가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누구의 동의 없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률 행위고 우리가 법률 행위는 뭡니까? 등기였죠. 그렇지 않고 이제 법률의 규정은 뭡니까?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자, 이건 몇 조였죠? 법률 규정은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187조입니다. 187조는 뭐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어떨 때만 등기한다? 처분할 때만 등기를 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처분할 때만 등기를 한다. 자, 법률행위는 뭐다? 186조. 등기함으로써 권리 변동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자,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은 이렇게 305조와 366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5조와 366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임목 저당에 관한 법률. 이거 있는데 이건 특별법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305조와 336조에서 두 가지의 이 법정 지상권을 성립하고 있다. 자, 법정 지상권은 뭡니까? 말 그대로 당사자가 합의 안 해도 법에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법에서 아 이거는 지상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라고 법에서 정해주는 지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했죠? 땅이 있다고 했죠. 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건물과 땅이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이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자, 땅은 갑의 명이고 건물도 갑의 명의였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죠. 여러분들 집도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갑이 건물만을 따로 을한테 팔았습니다.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땅은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누구의 것이다? 을의 것이다. 그럴 때 갑이 자기가 을한테 땅을 팔아놓고 갑은 이제 을한테 그럽니다. 야, 나 너한테 집만 팔고 땅은 판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새로 집을 지을 테니까 네 건물 철거해. 이 건물 철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 터지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범인. 야, 갑 너무한다. 왜? 이 땅, 여기 네가 처음에 갑일 때 땅과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였을 때 네가 지어놨던 건물을 팔아먹고 다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원래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바뀜으로써 특히 이제 이 건물이겠죠. 건물이 바뀌거나 아니면 땅이 바뀔 수도 있죠. 만약에 땅이 이 땅을 바꾼 경우, 땅의 주인이 바뀐 경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 땅을 을이 샀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 건물에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법정 지상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하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그렇죠? 똑같은 갑에 의해서 사용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하나요. 이러한 법정 지상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동일한 소유자. 그래서 따라서 동시에 다 같이 있었어야 됩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동시에 두 개 물건이 다 같이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건물은 없다가 건물이 나중에 신축했다. 그런데 땅이 갑에게 있었고 이렇게 있다가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렇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병이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여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법정지상권 있잖아. 너 나한테 건물 철거하라고 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집에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동시에 속해 있다가 그러니까 미리 써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나중에 지어지면 안 되고 있다가 이게 주인이 달랐을 경우에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법정지상권인데 305조는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의 소유자만이 변경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셔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토지가 있죠. 토지에가 있고 여러분들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을 갑에서 땅과 갑에서 이것을 을에게 뭡니까? 전세권을 주었어요. 전세권. 이 집을 써라 라고 전세권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갑이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걸 병으로 바뀌어 팔아먹었어요. 땅을. 그럼 병은 뭡니까? 자기가 땅은 샀는데 집은 지어져 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 건물을 철거해야만 자기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남의 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병은 어떻게 하냐? 이럴 때 갑은 이 을의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땅을 산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그러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전세권을 토지 전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갑에게 땅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을은 갑과의 관계 속에서 집을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이 쉬운데 이 새로운 땅 주인이 집을 살고 있는 전세권자한테 지상권을 준 게 아니고 이 옛날 바로 전에 소유자인 갑 땅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이 사람의 이제 건물 철거는 인정이 되겠죠. 그러겠죠? 이 사람한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나오네요. 법정기소권은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당연히 이제 소멸하면 함께 소멸되겠죠. 그래서 새로 땅 산 주인은 이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66조는 뭐냐면, 자, 역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어느 한쪽에만 한쪽에 이제 저 경매 저당 잡아가지고 경매를 처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과 이 집이 있는데 별도의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를 땅에만 처분했다. 땅에다만 저당을 잡았다.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이 경매 저당 잡은 것에 대해서 경매 처분해서 땅이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건물 주인에게 뭘 할 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땅을 등기부등본 띄워보시면 저당 잡은 집 보면 땅과 건물에 대해서 두 개 다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은행에서 실수 안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뭐 건물을 저당 안 잡고 토지만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건물이 뭐예요? 건물 주인은 주구장창 나는 지상권 주장하고 살 수 있죠. 따라서 땅을 경매받은 사람이 이거 경매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보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있는데 집은 저당이 안 잡혀있고 땅만 저당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저당 잡으려고 경매를 받으려고 해서 아 내가 경매를 받은 다음에 집을 철거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새로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경매가가 어떻게 될까요? 경매가가 높습니다. 경매가가 높겠죠? 그렇죠? 경매가가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값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지상권 설정이 되네? 그래서 아 이거 철거할 수 없네. 그럼 여러분만 뭡니까? 피박 쓰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권리 분석이 된 다음에 따라서 아 이거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구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이 땅 가격에 높은 가격의 경매를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 줄여서 예컨대 뭐 30%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매 가격을 굉장히 낮춰 가지고 받은 다음에 이 사람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자, 집주인. 이 가격 이 땅을 네가 사라. 내가 50% 할인된 가격에 살게. 나는 20%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땅과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듣기 불효인데 360조 이해한 건데 방금 이거는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물론이다. 그렇죠? 자, 토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2009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 2009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건축됐습니다. 언제? 건물이 이렇게 건축된 것은 언제? 2010년 3월 1일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저당권을 주장하려면 땅과 건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히려 이때 만약에 땅에 대한 저당권자가 이 경매를 빚을 안 갚아서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이 경매권자는 이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처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이 건물 소유자는 아 나는 안심이야. 왜? 이 원래 땅만 저당 잡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건물에는 안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당 잡은 사람이 일괄 경매해가지고 이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땅은 예컨대 100만원이고 집은 예컨대 30만원이다. 그럼 130만원이겠죠? 이럴 때 30만원 집을 판 거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한다. 땅 판 100만원만 갖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일괄 경매권을 가진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을 인정해줄까요? 만약에 이 건물을 경매를 못하고 땅만 경매한다고 하면 이 땅에 대해서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하겠죠. 쭉 내려오겠죠. 왜? 땅을 사봤자 이 건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경매를 높게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건물 땅값이 폭락을 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처분할 수 있으면 땅값을 제대로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죠. 따라서 이걸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건물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물을 경매한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왜? 원래의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일괄 경매권을 인정한 것은 그 땅을 경매하는 사람에게
경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어서 땅값을 어느 정도 제값받고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저당권 설정 후에 멸실 훼손되어서 재건축된 경우, 자 이건 뭐냐면 땅에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나중에 불이 타거나 없어졌어요. 동시에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떡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옛날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은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대한 것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강제 경매가 실현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365조 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전세권 설정에 의한 305조의 이 법정지상권은 뭐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라는 뜻이 뭐죠?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제 가담법,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자, 토지도 갑의 소유고 건물도 을의 속하 갑의 소유에 속하입니다. 이럴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갑한테 돈을 꽂았습니다. 1억을 꽂으면서 이 땅에 대해서 가등기를 잡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그렇죠?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을이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어떻게 합니까? 갑에 대해서 을로 넘어와 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집은 어떻게 할까? 이 집은 뭐다?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 임목은 서 있는 나무죠. 이 임목에 관한 법률은 역시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가 달라버린 경우, 그래서 토지와 지상의 임목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자 땅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땅에 땅도 갚고 이 나무도 갚고 이러한 상태에서 경매 기타 사유로 이 임목이 소유자가 달라버린 경우, 갑이 땅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간 경우, 이런 경우에 을은 이 갑의 나무에 대해서 뭘 설정한 것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법에서 정한 걸 봤었죠. 이번에는 이제 관습법인데 동일인 소유, 똑같죠.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다. 그렇죠? 특약이 있어버리면 안 되겠죠. 특약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라야 한다. 자,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건물과 토지와 건물이 원래부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소냐면, 자, 동일인이 되기 때문에 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을이 이 갑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자 내가 네 건물 위에 땅 위에다가 건물 하나 지을 테니까 이해해주라. 오케이. 그래서 건물 진 다음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병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동의 처음부터 갑과 갑의 동일한 소유자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감 이해가 좀 오시나요? 자,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 자 우리가 원래 소유권은 절대권이죠. 그래서 자 땅을 소유한 자는 그 위에 남의 물건이 있더라도 철거시키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원래 맞는 말이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소유자라고 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단지 돈만 받으라. 땅 사용료만 받으라. 건물에 대한 땅 사용만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시키면 그게 비경제적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그래서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나중에 어찌어찌 해서 땅과 건물이 소유자가 달리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것을 믿었던 법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이익을 훼손해서라도 이 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무한정 해석해 줄 게 아니고 극히 이 땅의 소유권자를 제한하는 대신에 그 법정지상권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해석할 때 이러한 정신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래부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그래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처음부터 속해 있느냐가 하나의 징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셨죠? 아까 이야기했고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한 경우에 다시 신축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미등기 보시죠.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음.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토지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격려하고 건물의 등기는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자, 자기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과 건물을 다 팔았는데 토지는 넘겨주고 건물은 자기한테 있는데 파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두 개를 다 팔았던 이유는 뭡니까? 나는 거기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땅 소유자한테 야,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됐으니까 너 땅 네 맘대로 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땅을 판 사람 입장의 어떤 도리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매도한 후에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역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소냐면 이 땅이 뭐냐면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이 이 을의 승낙 없이 갑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가 건물을 지을 테니까 동의해 주라 해서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물을 다시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냐면 이 건물은 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왜? 갑과 을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갑의 을이고 집은 갑병 이렇게 넘어갔죠. 따라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187조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이것을 처분하는 경우는 뭐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물과 종물 이루는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건물의 양도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양도인에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갑이 을의 양수인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 따라서 자 갑의 땅에서 갑의 건물이 갑이 건물만을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갑은 뭡니까? 을은 뭡니까? 동일한 소유자에게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갑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사람이죠. 이러한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협조를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전속기간은 기간이 정함이 없다. 없는 지상권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료, 땅 사용료에선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누가? 법원이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처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속기간도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신청해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분묘기지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